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간 뉴스 주요 내용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 투표 기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가 중국 동포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구로구가 국적 취득 중국 동포 개명을 돕습니다. 서울시가 고령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합니다. 흑룡강성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에서 조선어를 무료로 배워줍니다. 상세한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2017년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과 재외투표 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정됐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은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재외투표 기간은 2017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국외 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투표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말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 둘째, 평일 근무 시간 기준으로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셋째, 한인회 사무국 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넷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 이 중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편리한 인터넷 접수를 적극적으로 권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중국 동포의 안정된 생활 정착 및 지역 주민 간의 사회 통합을 위한 중국 동포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문을 발표하고 관심 있는 단체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7개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는데 중국 동포의 한국 사회 적응 교육,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으로 중국 동포의 주민의식 고취, 지역 주민 간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국 동포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중국 동포 문화 이해와 교류 사업, 중국 동포의 자원봉사단 활동 등 사회공헌 사업과 청소년 학교 적응 교육, 진로 탐색, 예체능 지도에 관한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의 주사무소를 둔 중국 동포 대상 교육 등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며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1년간의 중국 동포 자립 지원 사업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한울타리 홈페이지, 서울시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접수는 2017년 3월 29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로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15부, 사업계획서 15부, 법인소개서 15부,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및 17년 사업계획서 15부, 법인 허가증 4번 또는 단체 등록증 4번 1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구로구가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성번 창설과 개명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서울 구로구는 외국 이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과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 취득자의 성번 창설과 개명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일전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구는 이를 위해 성번 창설 및 개명 대행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와 1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성구로구청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봉영 남부지부장, 김경일 구조부장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울구로구는 사업 홍보, 대상 발굴, 신청 접수, 성번 창설 및 개명 허가 통지서 교부, 후속 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는 구비 서류와 절차 안내, 재반 법원 업무 무료 진행을 맡습니다. 서울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즉 4인 가구 기준 558만 400원 이하의 한국 국적 취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성번 창설 개명을 원하는 이는 본인의 성번 이름을 정해 주민등록처본, 기본증명서, 귀화허가서 등을 구비해 구청 여성정책과 다문화 상회지원팀에 4월 3일부터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령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관리하는 고령 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를 전 현장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고령 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는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이력카드를 작성해 건강진단, 투입일, 심리상담,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해 건강상태를 이력관리합니다. 또 고령 외국인 근로자별 근로위치 및 동선을 도면에 작성해 건설 현장에 비치하고 숙련된 근로자와 고령 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조에 편성해 함께 작업하도록 합니다. 특히 안전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령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 근로자를 위해 근골 격계 부상 예방을 위한 아침 체조, 근로 현장 투입 전 마주보고 안전 장구 착용 상태를 서로 확인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모에 자국의 국기를 부착해 내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름표를 부착해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자존감과 자부심을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이력관리제는 중앙정부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고령사회정책, 다같이 서울마스터플랜에 반영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식은 물론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인석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시범운영 시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이력관리하던 것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포사회 소식입니다. 흥룡강성 할빈시 조선민족예술관 제1기 조선어 강습반 개강식 및 첫 수업이 지난 22일 저녁 할빈시 조선민족예술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할빈시 조선민족예술관 박춘희 관장은 공익성 사업 단위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안고 이번 학습반을 조직하게 되었다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습 기회를 미래 계획에 놓고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배울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학습반을 책임진 할빈시 조선민족예술관 최경매 주임은 이번 학습반은 무릇 조선어를 배우려는 사람이면 민족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도 원가로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학습반에는 할빈시 사회각계에서 온 52명 수강생이 모였는데 절반가량은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한족 학부모들입니다. 학원들의 연령을 보면 제일 어린 수강생은 5살이고 50대 수강생들이 수두룩했으며 60을 넘긴 노인도 있었습니다. 할빈 이공대학 소프트웨어학원의 이계혁 교수는 조선민족 일원으로서 생활 성장 환경 때문에 우리말과 글을 배우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 마누라 아이 세 식구가 함께 공부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할빈시 도리조선족중심사학교 컴퓨터 교사 조혜령은 조선족 학교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려면 조선어를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첫 학습반은 12월 말까지인데 교실 좌석 때문에 10여 명의 수강생이 등록만 하고 들어오지 못했는 바 신청 상황을 봐서 제2반도 추가 개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박예금이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